전체적으로 분양가가 1억대부터 시작합니다. 네. 1억대부터 시작하고요. 네. 입주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입주금 2000대부터. 네. 딱이 집!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집을 소개해드리는 딱이 집의 민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김포의 통진 나와 있어요. 오랜만에 왔네요, 김포. 맞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룸 보여드릴 거예요. 3룸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분양가가 무려 1억대부터 시작합니다. 1억대고요. 네. 입주금은 무려 2000. 2000이면은 입주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말로 많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내부 가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보시죠. 보여주시죠. 딱이 집. 네, 지금 전실로 들어왔고요. 지금 전실 같은 경우에 8칸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템바보드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3중 슬라이딩 도어, 지금 금색,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싼 걸로 쓰셨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3번만부터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3번만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사이즈가 2200에 3000 나오네요. 2200에 3000. 2200에 3000이니까 지금 보이시는 딥이 해놓은 것처럼 이쪽에다가 싱글 침대 하나 놓으시고요. 네. 싱글 침대보다 조금 큰 거, 싱글 침대보다 조금 큰 거 뭐라 그러죠? 무슨 더블 싱글. 더블 싱글. 네. 더블 싱글 침대나 네. 싱글 침대 놓으시고,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책상 그렇죠. 놓으시고, 네. 이쪽에다가 뭐 붙박이장이나 조그만 뭐 옷걸이 같은 거, 행거 같은 거 놓으셔도 네. 충분히 나오실 것 같아요. 그 사이즈는. 그 다음에 2번 방, 한번 맞은편에는 2번 방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부터 먼저 좀 대드릴게요. 네. 이번 우리 집이 방... 전체적으로 창들이 다 큼지막한가 봐요. 맞아요. 3000에 2800 나와요. 3000에 2800 나오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3번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가로 세로 폭이 그쵸. 조금 더 예, 크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다가 제가 볼 때 아 여기다가 침대를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침대 놓고 네. 이쪽에다가 뭐 그 책상이나 장 같은 거 놓으시면 딱 알맞을 것 같고요. 커튼 박스도 있어가지고 네. 외부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거실이랑 방이랑 뭐 주방 같은 경우에는 다 바닥이 강마루죠, 이게. 그렇죠. 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D귿자형 주방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D귿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주방창이죠. 주방창 입구가 네.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네. 그 저희 고객님들이 문의 주시면은 저 주방창 있는 집으로만 꼭 보여주세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주방창 있고 없고 차이가 확연히 다르고요. 지금 상부장, 하부장 지금 이게 화이트보다 살짝 어두운 그러니까 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보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3구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싱크볼이 있는데 이게, 네. 이게 되게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아, 거의 목이 아주 유연하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갈 자리 들어가시고, 예, 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3단 비스포크 들어갈 수 충분하죠. 있는 자리 충분합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모님들이 좋아하죠? 여기 그, 베란다 공간인가? 그렇죠, 알파 공간이라고. 다용도실이죠. 네.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여기다가 그 워시터 설치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수전이 네.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여기가 지금 분양 사무실로 지금 네. DP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냉장고가 있지만 여기 뒤쪽에 수전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워시터 설치하시면은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되게 개방적이에요. 수전이 저 옆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 맞네요. 이쪽에 하나 더 있네요. 저 호스만 연결을 해가지고 청소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욕실이죠. 메인 욕실 보여드리면은 메인 욕실 상당히 넓어요. 넓어요. 네, 상당히 네. 넓고요. 지금 이게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코팅이 되어 있고요. 네. 선반, 그 코너 선반이랑 해바라기 수전. 그 다음에 뭐 거울 겸 수납장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선반, 세면대, 변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샤워하시는데 전혀 물이 없고요. 폭이 좀 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거리가 네. 상당히 넓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청소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샤워건이죠, 이거? 네, 아니요. 샤워건은 아니고 뭐요? 샤워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샤워건이죠. 그 청소건인가요? 청소형건이죠. 청소형건이죠. 네, 샤워건이 아니죠. 샤워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샤워건이 아닙니다. 샤워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안방, 이제 대장방이죠. 대장방 같은 경우에 사이즈를 먼저 재드리면은 사이즈가 많이 3000, 커요. 네, 막 3800 나오고요. 네. 지금 3800에 3800 정사가 좀 부조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살짝 울리는 감이 있어요. 그만큼 그 폭이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00 사이즈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실 우리 폭 일반적인 거실 폭보다 조금 맞아요. 작은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되세요. 보통 거실 폭이 한 4천 그렇죠. 3천 얼마에서 4천에서 뭐 한 4,500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작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그 창이 거실이랑 같이 주차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평생 조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한번 와보시면은 여기에 화장대가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오. 제가 아까 그 3800 재드린 게 여기까지 재드린 게 아니고 네. 여기까지 재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재드리면은 제가 볼 때 한 4200, 300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화장대 공간도 지금 보시면은 거울이랑 그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이죠. 그렇죠.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실창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그다음에 수납장 네. 선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뒤에 코너형 선반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굉장히 높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내리는 게 가능한가요? 네.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아마 안방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깔끔하네요. 네, 맞습니다. 거실 사이즈부터 재드릴게요. 지금 안방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어가지고 지금 거실 사이즈가 4천 나와요. 20cm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실이 두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안방 사이즈가 엄청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앞에 보시면 막힌 게 없잖아요. 안방에서 보이는 뷰랑 동일해요. 동일한 네.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방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등이죠. 네, 다 매립등으로 네. 매립등인데 지금 등이 둘 엄청 많아요. 한 20개 많아요.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밝거든요. 맞아요. 네, 엄청 밝고요. 집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 보신 집은 김포시 통진에 위치해 있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1억대부터 시작합니다. 네. 1억대부터 시작하고요. 네. 입주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입주금 2000대부터 네. 네.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억대 분양가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없죠. 네. 빨리 문의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분양 완료된 세대도 지금 꽤 있거든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민부장이 친절히 응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영상 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